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유래입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맞이하는 새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각 가정의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와 더불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 26일 19대 신임 회장을 맞이한 대한골프협회인데요. 저희 SBS 골프에서는 이준명 회장의 당선 소감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신년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이준명 회장이 그리는 희망찬 대한골프의 미래를 만나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인사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올해 아주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는 해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극복하셔갖고 우리 K골프, K방역에 앞장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골프협회 제19대 회장 이준명 회장은 현재 아난티그룹을 경영하고 있는 기업인으로 2007년부터 14년간 대한골프협회 부회장직을 수행하며 다양한 골프계 현안에 대해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2015년부터는 한국 백혈병 소아암협회를 이끌며 사회공헌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대한골프협회 최초로 실시된 경선에서 이준명 회장은 60%가 넘는 지지를 받으며 제19대 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아, 또 당선 후에 지금 뭐 인터뷰 굉장히 많이 하셨던데요. SBS 골프에서는 처음이시니까 당선 소감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아, 당선됐는데 상당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골프가 한간에서는 전부 뭐 사치 골프라고 그러고 사치 스포츠라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대중 스포츠의 하나인데 그것을 제일 안타깝고 그것을 좀 널리 홍보하는 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아, 네. 포부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차차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또 경선 과정을 거쳐서 네, 당선이 되셨는데요. 경선 배경을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을 다룬 2015년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 대한골프협회 정관도 변경되면서 제18대 회장부터 대의원, 선수, 지도자 등으로 구성된 회장 선출 기구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도록 바뀌었습니다. 18대 회장 선거에서는 전임 회장이었던 허광수 현 대한골프협회 명예회장이 단독 후보로 출마해 찬반 투표 결과 18대 회장에 당선되었고 제19대 회장 선거에는 3명의 후보가 나서 대한골프협회 설립 후 최초로 경선이 실시됐습니다. 166명의 선거인단으로 구성된 회장 선출 기구는 지난 1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고 투표에 참여한 157표 가운데 이준명 회장은 101표를 얻어 오는 2025년 1월까지 대한골프협회 회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처음으로 경선 과정을 거치셨는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거든요. 뭐 스트레스라는 것보다도 처음에는 야구 해필 내가 할 때 경선했는가 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끝나고 나니까 참 다행이로구나. 경선을 함으로써 제가 지방 곳곳에 있는 우리 골프 인구들 그리고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의 소견도 많이 듣고 네. 앞으로 대한골프협회를 발전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예. 준비하면서 많은 걸 예, 느끼신 예. 것 같은데요. 많은 걸 느꼈죠. 네. 예. 또 굉장히 높은 득표율이었어요. 그만큼 어깨도 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 그거에 별게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지해 줬기 때문에 더욱더 제 어깨가 무겁고 네. 앞으로 할 일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는 대한골프협회가 또 골프를 조금 전에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생활체육으로 좀 발전시키는 그런 또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현재까지는 대한골프협회가 엘리트 위주로 네.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앞으로는 그 생활체육 쪽으로 해서 그 아마추어들이 네.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고 스크린 골프가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030 세대에 그 스크린 골프를 침으로써 그래서 골프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대중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개별세 소비세나 이런 것들 또 젊은 사람들이 좀 감면이 되기를 또 바라는 마음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아까도 네. 말씀드린 대로 골프 대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좀 값싸게 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그 세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골프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가격을 내리기가 참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금을 좀 낮춰줘가지고 누구나 쉽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됐으면 하는 게 제일 소망입니다.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하실 일이 많아서 이 4년 임기가 짧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자, 이 많은 일을 해야 하는 대한골프협회가 어떤 기구인지 대한골프협회에 대한 소개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1965년 창립한 한국골프협회. 1968년 세계골프연맹에 가입한 뒤 이듬해 최초 국제대회인 아시아태평양팀 선수권대회를 유치했습니다. 1979년부터는 꿈나무 선수 발굴 육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1980년 처음으로 국가상비군을 선발했고 1982년 아시안게임 골프 종목에서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하는 빠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985년 현재의 명칭인 대한골프협회로 명칭을 변경했고 이듬해 대한체육회 정회원에 가입했습니다. 1990년 국가상비군 선발 10년 만에 아시안게임에서 단체전과 개인전 금메달을 석권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1996년에는 세계여자선수권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정상에 올랐습니다.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에서는 골프 종목에 걸려있는 4개의 금메달을 모두 휩쓸었으며 2010년 세계여자선수권에선 단체전 우승과 개인전 시상대를 모두 태극기로 장식하며 한국 골프가 명실상부 세계 최강임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2016년 마침내 올림픽 골프 무대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대한골프협회는 엘리트 선수 육성 외에도 골프 규칙 보급과 교육, 공인 핸디캡 제도 보급 등 골프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한골프협회와 전국골프연합회가 통합된 2016년 이후부터는 생활체육으로서의 골프를 위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협회에서 굉장히 또 중책을 맡으면서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요. 협회 일을 하면서 좀 느끼신 점이 있으실까요? 뭐 오랫동안 부회장을 하고 그랬지만은 그 부회장이라는 위치가 역시 회장님을 그 뒷받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마음속으로 내가 만약 회장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그래도 그 정책 면에서는 회장의 뜻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느끼는 것만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 앞에 영상을 보니까 정말 협회에서 많은 업적들을 남겼던데요. 특히 무엇보다 국가대표 또 상비군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또 어떤 계획 있으실까요? 너무 그동안 잘해왔죠. 네, 그래서 지금도 잘해왔지만은 특히 이제 남자들 케이스에 그 이제 김시우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군대를 가야 되는 남자 선수들 예를 들어서 여러 배상문 같은 그런 선수들도 군대에 가면은 그 골프를 스톱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군대 체육부대 안에 골프 부대도 만들어 가지고 군대 가서도 역시 골프를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아마추어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럴 싶은데요. 그럴 거예요. 아마 이번에 뭐 김시우 같은 선수는 아마 26살이니까 곧 아마 군대 가야 될 나이가 됐는데 군대 가서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참 좋고 또 하나는 제가 그 올림픽 선수촌에 네. 진천 올림픽 선수촌에도 다른 선수들은 다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우리는 골프만은 없어요. 그래서 골프도 거기다가 연습 땅은 넓으니까 네. 연습장 좀 만들어 가지고 네. 거기서 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연습장을 만들게 되면 골프뿐만 아니고 뭐 농구 선수 아니면 뭐 탁구 선수 이런 선수들을 가리키는 그 감독들도 네. 저녁엔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다 골프를 좋아하니까 아.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부와 네.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아. 좀 그런 거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가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어우, 정말 많은 제가 질문을 드려서 지금 초반부터 어깨를 좀 무겁게 드린 게 아닌가 싶은데 좀 분위기를 바꿔서 아니, 뭐, 네. 그러나 그렇게 잘 되려고 그러면은 꼭 네.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네. 네, 좀 분위기를 바꿔서 네. 대한골프협회 수상이 되신 만큼 골프 실력이 좀 또 어느 정도 되시는지 궁금한데요. 아, 골프는 뭐 네. 보기 플레이 정도 치고 있어요. 네. 잘 치는 건 아니죠. 네. 잘 하시는데요. 네, 그 많은 또 라운드를 그동안 하셨을 것 같은데 좀 기억에 남는 동반 플레이어나 장소가 있으신가요? 아,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네. 하나, 둘,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네. 그 진짜 골프는 매너 골프 아니에요? 그렇죠. 매너 골프인데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친 공이 네. 라프에 들어갔다든가 네. 했을 때 그거를 같은 라운딩을 하던 친구가 가서 그걸 찾아줄 때 공을 그 이상 그거는 뭐 10년, 20년이 됐어도 제가 잊어먹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참 훌륭한 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골프 칠 때 좀 네. 상대방이 좀 오비가 난다든가 그랬을 때 좀 찾아주고 네. 그걸 꼭 잊어먹질 않아요. 네. 반드시 그걸 꼭 기억하고 네. 또 하나 나쁜 기억으로는 제가 한 25년 전에 골프를 쳤는데 제 한 친구가 제가 친 공이 그 이 오비는 아니에요. 오비는 아닌데 네. 오비 말뚝하고 가까이 있는 이런 그 물 받는 그런 콘크리트 거기 떨어졌는데 지가 먼저 막 뛰어가가지고 형님 공이 오비 났어요 이런 거 지금도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네. 너무 마음이 섭섭한 거야. 그 오비는 아닌데 오비도 아닌데 그걸 가서 오비라고 하는 거. 네. 지금도 쟤는 그 친구 근데 후배인데 그 친구 이름도 기억하고 그 장면도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골프 치실 때 꼭 그런 거는 네. 조심해서 해야지 상대에게 그 가슴에 못 뺏기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네. 지금 평생 제가 지금 나이 꽤 먹었는데 잊어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네. 골프 치시는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한 그 상대 매너 게임이니까 그렇죠. 상대가 좀 잘못 치면은 거들어주고 조금도 찾아주고 네. 그렇게 해서 영원히 그분은 참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유명한 분들과의 플레이가 기억에 남으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냥 이렇게 공을 주워주는 분들이 기억에 그러니까 남는군요. 그거 공을 찾아준다는 얘기는 네. 아마 여러분들도 공을 쳐본 사람은 다 알겠지만은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그 김 사장, 훌륭한 분이야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네. 그런 점에는 한번 좀 유의하는 것이 네. 훌륭한 네. 매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반 플레이 하게 되면은 모든 분들 공을 열심히 잘 찾아드리도록 열심히 그렇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주 좋은 네. 분이다. 이 다음에 또 연락해서 같이 가자 또. 알겠습니다. 골프장을 또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95년에 회사를 설립하면서 이렇게 골프와 인연을 맺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뭐 저는 뭐 특별히 그 골프와 인연을 맺게 된 건 없고 하다 보니까 골프장을 운영하게 됐는데 네. 그때 당시는 참
골프장을 운영하는 게 참 좋았어요. 아. 근데 요즘은 여러 가지 여건이 세금이나 여러 여건이 안 좋아갖고 네. 별로 좋은 비즈니스는 아니에요. 아. 자, 근데 운영하시면서 그래도 또 좋았던 기억, 감격적인 순간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막 감격적인 순간은 제가 금강산에서 골프 금강산 아난티에서 골프 네. 대회를 할 때 네. 그때 정말로 저는 가슴이 미어질 것 같은 네. 아 이건 우리나라 땅도 아니고 북한 땅에서 네. 제가 이런 골프장을 만들어서 이런 대회를 한다는 게 가슴에 맺힐 정도로 아주 즐거웠어요. 아, 정말 엄청난 느끼고. 사건이었죠. 예, 예, 네. 큰 사건이었죠. 네. 예, 예. 골프를 통한 남북 교류가 통일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과 함께 금강산 골프장은 2004년 첫 삽을 떴고 착공 2년 6개월 만인 2007년 6월 마침내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남쪽의 골프가 북쪽과 체육 교류면에서 좀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대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2007년 10월 SBS 코리안 투어 에머슨 퍼시픽 오픈이 금강산 골프장에서 개최됐고 북측에서 열리는 프로골프 대회가 남측에 생중계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취임 후에 밝히신 계획 중에서도 또 금강산 골프장에서의 국제대회 유치를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 저 2025년에 네. 그 세계 선수권 아마추어 선수권 대회를 IGF 네. 그러니까 세계 아마추어 골프 연맹인데 네. 거기서 세계 대회를 유치해 보려고 준비 중인데 네. 2022년에는 저 9월 달에 파리에서 네. 개최하고 아하. 2023년에는 두바이에서 개최하는 거는 이미 결정이 나 있고 네. 올림픽 게임하고 짝수 게임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올림픽을 피해 가지고 이거는 홀수 게임을 하자 그래 갖고 네. 2023년에 이제 첫 두바이에서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두 대회는 결정이 돼 있는 거고 2025년은 이제 내년 파리 대회 때 총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네. 우선 뭐 정부가 정부 간에 그런 대화도 잘 돼야겠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대한골프협회 입장으로서는 추진은 하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네. 가장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네. 네. 가장 감격적인 기억도 금강산 골프장에서의 대회 기억이시니까요. 네. 네. 그거를 아마 하게 되면은 골프 대회로서는 제일 큰 대회입니다. 그게 지금 뭐 US 오픈 뭐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LPGA 뭐 이런 것보다도 네. 권위가 가장 큰 권위도 있고 네. 또 세계적으로 보름 동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금강산에서 열리게 되면은 네. 국가 간의 평화 그런 것도 있고 정말 많이 의미가 있겠네요. 여러 가지로 스포츠 교류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아마 훌륭한 뉴스거리 되고 네. 아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 저도 그대 꼭 중계할 수 있게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중계하면 꼭 오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회장님은 골프장 경영 외에도 또 굉장히 좋은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소아암 협회나 청소년 보호 단체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하셨는데 어떤 철학이 있으셨나요? 뭐 그런 건 철학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네. 백혈병 소아암 협회라는 게
그 아이들이 이제 백혈병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 온 집안이 다 거기에 매달리게 되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그거를 치료비를 좀이라도 부담해 보자. 그래갖고 만든 협회인데 참 잘 진행되고 있고 그런 아이들도 요새는 또 완치율도 많이 높아졌고 네. 그래서 또 환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 것이 보람을 느끼고 하고 있는 거고 네. 또 청소년 행복재단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을 또 기술도 좀 가르쳐주고 또는 또 걔들이 또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네. 그런 재단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해야겠죠.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의 도움으로 또 아주 훌륭하게 자란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네요. 이제, 지금 많이 있어요. 네. 지금 뭐 동대문 떡볶이 그 창업을 하는 애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네. 카페를 창업하는 애들도 많이 있고, 저희가 네. 이제 재단에서 돈 조금 대주고, 뭐 이제 인테리어 비용 좀 해주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애들 열심히 해요. 좀. 네. 아, 네. 또 이렇게 회장님의 철학 그리고 경영 성과를 듣고 나니까 더 앞으로 믿음이 가고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협회 일 이제 혁신과 또 소통을 강조하셨어요. 네. 어떤 얘기인가요? 아,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7개 시도 우리 골프협회가 따로 있어요. 각 지방에.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좀 받아들이고 그분들이 대한골프협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그 임원 구성하는데도 그 17개 시도 협회 회장님들을 많이 모셨어요. 네. 특히 이제 뭐 박세리라든가 박세리도 이사를 모시고 그다음에 또 최경주나 여러 저 스크린 골프라든가 해서 네. 예, 대한민국 골프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전부 같이 좀 한 직구가 돼가지고 네.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모이시면 또 목소리 모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 목소리도 뭐 여러 갈래가 나오겠죠.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좋은 일이 생기는 거니까 그게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대한골프협회 수장으로서가 아닌 또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있는 대한민국 골프의 미래상은 어떨까요? 대한민국 미래상은 네. 솔직히 얘기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내놓을 수 있는 스포츠가 뭐 있어요? 뭐 있어요? 골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프가 네. 역시 대한민국이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스포츠입니다. 왜냐하면 인구 대비로 해서 네. 한국은 11%가 골프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미국은 5.6%, 일본은 5.7%밖에 안 돼요. 네. 인구 대비로. 특히나 18대 이상의 인구로 하면은 한국은 20%예요. 상당히 높네요. 그러면 네. 많은 10명이면은 2명이 골프를 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의 스포츠로 해가지고 세계에 정정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리고 첫째 제가 주장하는 게 절대 사치 스포츠가 아니다. 네. 이건 꼭 보면 국회의원 그런 사람들도 골프를 안 쳐야 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네.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저는 열렬히 주장하고 싶고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되실 분들도 골프를 꼭 치는 분들이 대통령 됐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을 제가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을 그렇죠, 수 있게. 그렇죠. 생활 스포츠지 네. 이게 무슨 사치 스포츠냐 이거예요. 네.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치라고 생각 안 해요. 네. 그런데 사치가 되게 된 거는 이게 좀 세금이 많다 보니까 비싸니까 그걸 네. 사치 스포츠라고 그러는데 이게 좀 국가 정책에 이게 사실은 그 전에 한 5,600개 되는 그 멤버십 골프장이 네. 사실 많이 망해가지고 망해가지고 지금 그 퍼블릭 코스로 많이 바꿨어요. 네. 바꿨는데 그 세금을 따져보면은 실제로 국가에 들어간 세금이 줄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네. 왜냐하면 세금을 균등히 낮춰줌으로써 사업이 잘 돼가지고 국가에 내는 세금이 많아지는 건데 이거는 너무 비싸게 하니까 이거
회사가 망하니까 그래서 세금을 못 내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재임 기간 동안은 골프는 사치 스포츠가 아니다. 네. 대중 스포츠다. 아하. 그걸 아주 부르짖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진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20, 30대에서 요즘 굉장히 골프 붐이 일고 있거든요. 네. 정말 있으실까요? 좋은 운동이에요. 네.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며느리하고 그렇죠. 같이 칠 수 있는 운동이 다른 뭐 테니스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농구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야구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축구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골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골프를 국기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저 다음에 회장도 마찬가지로 네. 이거를 대중화하는데 기여했으면 하는 그런 제일 큰 바람을 가지고 네. 있어요. 이미 선수들은 세계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모두가 즐길 그렇죠. 수 있게 지금 여자 골프는 세계를 제압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네. 그 남자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저 아마추어 골프도 세지고 전국적으로 네. 그러다 보면 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또 우리 골프 초보생들도 다 그 어린 새싹들도 일어나가지고 앞으로는 대한민국 골프를 이길 자가 없는 거죠.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골프 말고 또 개인적인 소망이 마음 마지막으로 있으신가요? 뭐 개인적인 소망이라는 게 네. 건강하게 일하고 네. 사회에 기여하고 그런 것이 참 좋은 생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요즘은 진짜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바쁘신데 이렇게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건강 유의하시고 또 건강해야 이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